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까지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우리 편도 결석. 네. 뭔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딱 봤을 때 안에 편도가 보여요. 입을 벌리면요. 이거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결석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요거를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편도 결석이 있으면 이게 보통 결석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 이제 구취가 있어서 병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편도염 같은 게 목이 아프면은 병원 가면은 저희는 딱 보면은 알거든요. 예, 그렇게 발견되는 게 많지 않을까요? 제일 많은 거는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갑자기 이물감. 이물감이 생겼어. 그리고 캐캐 하는데 뭐가 나왔어요. 하얀 뭔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했더니 막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내 몸에 있다니? 그리고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돌 같은 거. 예, 결석이라고 하지만 돌 같진 않습니다. 찌꺼기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냄새가 나니까 구취의 원인이 실제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제거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뭐 편도결석을 검색하신다든지 아니면 이게 영어로 톤실로 리시아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톤실 스톤 이런 거 검색하면은 외국에서 뭐 이거 뭐 기가 막히게 제거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뭐 엄지손가락만 하는 게 나와요. 그 일반인 그냥 의료인 아니신 분들이 그냥 집에서 막 제거해요. 막 손가락으로도 제거하고 그러더라고요. 넣어서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면 파지긴 하게 해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시니까 병원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에서 가면 제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게 편도결석이 왜 생기는 거냐면 편도가 원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매끈하게. 근데 이게 염증이 생기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핏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부덩이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마다 소량씩 여기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틈으로? 또, 예, 염증의 고름이나 이런 것도 내려와서 또 쌓이고 그게 모여가지고 썩다 썩다 딱딱해져서 충분히 커지면 내가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취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제거를 하겠다고 면봉으로 이렇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누른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떻게 제거가 되냐면 이게 구덩이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빼는 거거든요. 그럼 누르는 과정에서 편도는 딱딱한 데가 아니에요. 편도는 말랑말랑하거든요. 이거 진짜 이렇게 딱딱한 걸로 그냥 푹지름 푹 쓸러가서 구멍이 새로 생겨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구멍이 조금씩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영상을 보시면은 뭐 이만한 거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계속 제거하다가 구멍이 이제 커지다 커지다가 막 엄지손가락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구멍이 크니까 또 음식물을 또 빨리 잡아들이겠죠. 더 많이 썼고. 점점 더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제거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한다. 당장. 그거는 일단 저희가 석션으로 제거를 해드립니다. 그럼 안내까지 딱 뽑을 수 있으니까 쏙 해서 하는데 만약 그렇게 안 될 때는 면봉으로 옆에를 살짝 보면서 눌러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편도결석은 있을 때마다 제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편도결석이 있는 분들은 그 구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수술을 아예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결석이 이제 어떻게든 제거가 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캡캡 하다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제거가 돼요. 다시 생기지 않도록 뭐 각을 같은 걸 열심히 해가지고 하거나 거기까지 씻어주라는 거죠? 관리법을 알려드리는데 사실 각을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수술로 해야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편도를 아예 그냥 다 떼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구덩이가 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구덩이만 막아주면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여기 입구를 전기로 태워서 닫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피도 거의 안 나고 통증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국소마취라거든요. 구멍을 딱 막아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잘 안 생기는데 이 방법의 단점은 염증이 생기면 또 구덩이가 생겨가지고 그리고 로어폴이라고 해서 편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건 이제 편도 상화고요. 밑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는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전신 마취를 안 하면 거기까지는 너무 구역질이 심해서 잘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거기 있는 경우에는 제거가 안 되죠. 내가 편도 결석도 있지만 편도염을 계속 앓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우진 선생님이 받으셨던 편도 절제술을 받는 게 방법이 되고요. 근데 나는 뭐 편도염은 그렇게 많이 없고 옛날에 앓은 것 때문에 편도 결석이 계속 생기고 나는 이제 수술 너무 아프고 무서운 건 싫다 그러면 한번 거기만 지져볼 수 있습니다. 저 2년 전에 이제 편도 제거 수술하고 굉장히 만족을 해요. 편도선염이 워낙 많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저도 편도선염이 엄청 자주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왜 편도 결석은 안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을 수 있습니다. 편도를 저희가 이렇게 성인분들 편도를 제거하잖아요. 제거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붙여 짜보면은 이거 나와요. 아. 그러니까 편도선 수술 받으실 정도면 편도계수 그 안에 보통은 있어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있을 수 있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편도결석이 안 생기게 좀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일단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거. 좀 쉽지 않으니까. 감기 안 걸리게 하는 네, 거랑 똑같은 그치, 거예요. 그치. 면역력 키우기 위해서 잠 잘 자고 스트레스 네. 안 받고 물 많이 마시고 병원 오면 의사들 맨날 하는 소리. 너무 건조하지 않게 습도나 이런 것도 조절 잘 하시고. 지키기 어려운 거. 그리고 이제 각을 내가 좀 생겼던 경험이 있다면 각을 같은 거 하시고. 특히 그 부위까지 네. 편도선까지 이렇게 요 입안만 하시는 각을 하는 바른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한번 다음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리는 게 네, 좋겠네요. 네. 그거 한번 저희가 또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당신. 여기까지 영상 보셨으면은 약간 협박한 거 있잖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더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들도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재밌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또 봬요. 구독은 건강이니까요. 구독은 건강입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하냐 우리. 아니 1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기다릴게요. 헬프!